남녀 대학 농구 리그 수원대학교와 극동대학교의 경기 수원대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윤선 선수와 박경림 선수, 장유현 그리고 정은혜, 김두나랑이 높이와 스피드를 활용한 베스트 멤버를 출격시켰습니다. 극동대학교는 이제 전한주 선수, 박은하, 김은비, 김민정, 김다솜 선수가 이제 선발에 이름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또 특정과 관련된 기술에서 좀 아쉬운 모습이 있거든요. 네. 키가 좀 작다 보니까 예, 이제 먼저 좀 점프를 하는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수원대학 장유영 오버헤드 패스. 예, 저게 정은혜 골밑 2점 성공시킵니다.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네. 박은하 파고들면서 2점 블락 성공하고 있는 장유영 주고받습니다. 안쪽 김도나랑 올라갈 때 블락 샷. 자신들의 장점이 높이를 얼마나 활용하느냐. 박경림이 네. 앞쪽을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정은혜가 2점 올려놓습니다. 수원대 선수들이 계속 지금 수원대 선수들의 예, 어떤 예. 네, 거의 난전입니다. 예. 왼쪽 장유영 네. 와이드 오픈 석점 던집니다. 아,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드리블 치고 다닐 게 아니라 좀 예, 패스 게임을 해야 되는 예. 예. 풀타임을 출전하고 예. 있는 선수입니다. 철인입니다. 철인. 안쪽 파고들면서 아, 페네트레이션 네, 성공.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두 팀이 어느 부분에 장유영의 아, 석점이 또 네. 터졌습니다. 예, 그런 모습들이 경기력에 대한 어떤 움직임 예, 그런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유영 석점이 이곳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유영이 예, 지난 경기에 트리플 더블을 완성 못했거든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 잠시만 정리가 되면 네. 장유영은 어시스트에 치중을 해야죠. 박범이 예. 속인 동작 이후에 두 점 올려놓습니다. 장유영이 그렇죠. 높이 뛰어줬었고요. 예. 김다솜 골밑에서 두 점 풋백 들어갔습니다. 그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극동대의 지금 첫 번째 적은 조급함입니다. 박범이 먼 곳에서 올라갔습니다. 이쪽에서 나오는 패스가 적중이 훨씬 높은데 장유영의 석점 꽂힙니다. 네. 네. 운영하고 있는 그렇죠. 또 박대인 감독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개인적인 연수 없습니다. 제가 전한주의 석점이 그렇죠. 터졌습니다. 예, 이 득점이 좀 가세가 돼야 극동대는 좀, 예. 장유영이 앞쪽에서 예. 막아서고 있습니다. 뱅크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예. 풋백 두 점 아,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김다솜 예.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박범이 예.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예. 안쪽 탑 쪽에서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원대학교의 이제 성공으로 3쿼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개 패스 미스를 연달아 했는데 예. 정은혜가 손쉽게 두 점 올려놓습니다. 지금 어째, 먼 거리에서 장유영이 들어가면서 리바운드 이후에 두 점 올려놓습니다. 아니. 뒤쪽으로 전한주 전한주도 먼 거리 석점 들어갑니다. 그게 예. 3점포였죠. 그렇습니다. 오버헤드 예. 패스 정은혜 돌아들면서 두 점 성공. 김민정 예. 정하연 안쪽 파고듭니다. 그렇죠. 두 점 성공시킵니다. 정한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앞쪽으로 네. 길게 패스 베예림 그렇죠. 올려놨습니다. 네. 스피드를 갖추면서 외곽 박윤경의 아, 석점이 그렇죠. 꽂힙니다. 공 끌어내고 있는 극동대학교 네. 공 살아있고요. 3명의 선수가 달려듭니다. 네, 빨리 패스. 와이드 오픈 석점 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전한주의 석점이 터진 3점차 극동대학교 바운드 패스 골밑에서 2점 성공. 극동대학교 선수들의 생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 정은혜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풋백 아, 어렵게 2점 예,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게임하고 똑같이 네. 되게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하연 돌파시키면서 2점 성공시킵니다. 분위기나 그 상황에 비하면 훨씬 더 지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지. 이쪽으로 옥차영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3쿼터 네, 끝이 났습니다. 두나랑과 박경림 선수가 또 투입이 됐죠. 네, 저 화봉구 출신의 두나랑 베이스라인 네. 파고들었는데요. 네. 외곽 쪽으로 네. 최윤선 석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바운드 패스 장유영 A패스 김두나랑에 연결시켰습니다. 돌아서면서 2점 네. 성공. 앞쪽으로 연결 박경림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들어갔는데요. 박보미 레이업 2점 네. 들어갑니다. 멀리 엘리오 치고 예. 있었는데요. 오, 중 공 끊어냈습니다. 박범이 가볍게 두 점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척척 맞아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김두나랑 석점 들어갔습니다. 네, 있습니다. 최윤선 박범이가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흔히 에이패스 네. 골 밑에서 돌아서면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네, 안 맞습니다. 정하연 앞쪽으로 빠르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보고 있는 박경림. 극동대는 지금 선수들이 골 잡기도 어려운 반면 석점 꽂혔습니다. 네. 이범이 네. 이메빈 선수였습니다.
최윤선 오른쪽으로 연결시킵니다. 이범희 석점이 또다시 터졌습니다. 표까지는 없지. 이렇게 수원대학교와 극동대학교의 경기 75대 47, 수원대학교가 많은 점수 차이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그렇죠.